몇 분이 들어오시는가 한번 보고. 아, 최길님 반갑습니다. 지금 17분이 시청 중이신데, 20명만 채우고 시작하죠, 20명만 채우고. 아, 네. 네, 김인간님 반가워요. 선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인주님 주말에도 열심히 해야죠. 네, 알레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명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와우.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 어시은 영혼? 그리고. 지영이의 시연입니다. 와. 예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찾아오려고 하는 블록체인 데브 개발자를 위한 개발자가 개발자를 위한 시간이죠. 사실 저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저쪽에 에밍 군시르가 문제라고 했던 오픈소스 개발자가 계십니다. 반대편에. 네, 저희 그 블록체이너즈 방송 몇 회차부터 보셨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터줏대감이시죠. 네, 치에디응 시은님 모시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는 지식을 공유해 달라고 저희가 쪼르고 쪼르고 쫄랐는데 이제 드디어 응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래서 구애는 중요한 겁니다. 작업 증명이라고 하죠. 이제는 치에디응 시은님, 네, 방송에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소감이요? 아, 엄청 떨리네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 아, 네. 제가 지금 슬라이드 화면만 켜놓고 있는데, 아, 지금 채팅 내용도 안 보이고, 반응도 안 보여서 너무 떨립니다, 네네네. 다 송다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박수를 짝짝짝 보내주시네요.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오늘은 딱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치유등 시은님께서 이제 머크트리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약간 그 다음 단계인 패트리샤 트리, 이더리움에서 향하는 머크의 패트리샤 트리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주시고 그에 이어서 용훈이가 자기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파트 2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바로 그럼 머클 패트리샤 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할 발표는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머클 패트리샤 트리의 이론적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왜 패트리샤 트리를 사용하지? 라는 이름으로 슬라이드 질문을 뽑아봤고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해시 함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그 무언가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시라는 뜻은 무언가를 잘게 부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시 함수는 어떤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문자열로 변환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해시 펑션은 데이터를 잘게 쪼개는 도구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런 도표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초등학교 수학 시간 같은 데서 이런 데서 해시 함수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시 함수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이 해시 함수에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값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또 넣어볼 건데, 이번엔 아까 작성했던 Hello World라는 문자열 뒤에 숫자 2를 붙여서 해시 함수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전과 다르게 대폭 많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시 함수는 다음과 같은 모델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X가 들어오면 해시 함수를 거친 결과 값은 fx다. 자, 그럼 부가적으로 해시 함수의 특성을 좀더 알아볼 건데요. 우선적으로 현대에 사용하는 해시 함수는 같은 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충돌할 확률이 무척 적고요. 그 이유는 데이터 길이도 길고 숫자와 알파벳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fx, 그러니까 해시 결과 값으로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문자열인지 유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헬로 월드와 헬로 월드 뒤에 숫자 1이 붙은 데이터 해시의 결과 값을 보면 아주 사소한 점이 변경되어도 전체의 해시 결과 값이 바뀐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fx가 충돌할 확률이 적다는 게 이제는 네. 서로 x1이랑 x2가 다르면은 fx1이랑 fx2도 다르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확률 쪽에. 그렇죠. 네. 그 전에, 잠시만요. 이거 돌아갈 수 없나? 아, 돌아갈 수 있네요. 아, 네. 여기 헬로 월드 1의 결과 값은 6D11F036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슬라이드 4번으로 보시면, 여기 그냥 헬로 월드를 넣으면 A591, A6D4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완전히 전혀 완전 다른 내용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거의 충돌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충돌의 가능성은 늘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최대한 그거를 피하려고 쓰는 거니까, 네. 지금 충돌이, 충돌 가능성이 있는 해시 함수는 SHA1 그 함수만 있습니다. 자, 빨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프린터에서 문서를 출력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 문서는 출력한 사람 외에는 만지면 안 돼요. 약간 그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네. 종이에 데이터를 대여하고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고, 그래서 프린터는 자기가 출력한 출력물을 해시 함수에 넣어서 아무도 만지지 않은 상태의 문서의 해시 결과값을 알려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프린터는 문서에 대한 해시 결과값 fx를 같이 보여줍니다. 만약 이 출력물을 프린터에서 가져갈 때 누가 만졌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시겠나요? 한번더 설명을 해. 가정 저희가 가정하는 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가정이요? 같아요. 네네네, 한 번만 더. 일단 프린터에서 일단 출력물이 나오면 저희는 만지면 안 돼요. 본인 출력물이 이외에는. 나왔을 때 저희가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누구든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공용 프린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만지면 안 돼. 누구든지 만지면 안 돼요. 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프린터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만질 수 있잖아요. 출력물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프린터가 출력을 할 때, 아, 이 출력물은 아무도 안 만지는 상태니까 이 출력물에 대한 해시 값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출력물이 누가 만졌는지, 안 만져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해당 출력물을 해시 함수에 넣어보면 해시 결과 값이 프린터에 나타난 해시 결과 값이랑 일치하지 않는지 알수 있겠죠? 네.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면 해시 결과값 fx는 동일한 결과값을 보여줄 것이고요. 하지만 누가 만졌다면 해시 함수는 이 종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시 결과값을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졌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x 값을 변환시켰다는 문서의 변형을 의미하죠. 네. 아, 그러니까 문서를 뭐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어떻게든 문서를 수정을 하면 그게 해시값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가 해시 함수의 특성이고요. 이거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시 함수의 특성으로 우리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해시 함수의 특성은 이미 산업 전반에서 블록체인과 더불어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 ATM, 결제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해시 함수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해시 함수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밥을 먹고 왔더니 너무 힘드네요. 저는 밥 안 먹었어요. 나 정말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네, 저도 지금 빨리 끝나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영훈이가 짧게 해줘야 돼. 정말. 저 얼마 안 났어요. 반 정도 한 것 같네요, 벌써. 네. 네, 질문은 그러면 계속 써주실 걸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시 함수를 알았으니까 이제 머클트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머클트리는 비트코인에 사용되는데 블록에 포함되는 트랜잭션들의 목록을 검증할 때 사용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불리기, 해시 트리, 해시 테이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이거 답변하고 가시죠. 네네네. 네, 머그 브로콜리님께서 데이터의 양이 달라도 해시값의 길이는 동일한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해시값의 길이는 엄청 길거나 엄청 짧아도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시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해시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X를 유추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말씀하시자면 그러니까 데이터 인풋 데이터의 크기는 아무리 크거나 아무리 작아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숫자 1도 fx가 동일한 길이로 출력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비트코인의 대략적인 개요도인데요. 비트코인 블록의 대략적인 개요도인데요. 블록 N은 지금 이전 블록의 해시값 그리고 트랜잭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 여기 블록 N은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fx, f가 보이시죠? 여기 nonce가 보이고 타임스탬프가 보이고 여기 블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들이 보이죠?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트랜잭션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머클 루트 해시라는 녀석입니다. 머클트리는 각 트랜잭션 아이디를 두 개씩 묶어서 해시 함수에 넣거든요. 해시 결과값을 각각 만들고 그 해시 결과값을 두 개씩 묶어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해시값만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블록에 담겨있는 목록화된 데이터의 정보가 부패되었는지 부패되지 않았는지 검증하기에 유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프린터 예제를 봤을 때처럼 검증하기 유용한 게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 머클트리가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더리움은 컴퓨팅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UTXO 같은 단순한 잔고 증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새로운 블록은 지갑 주소 889에 바뀌는 상태를 이렇게 저장합니다. 이전 블록과 다른 변경된 상태 정보를 가지고 모든 노드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있던 모든 상태 정보를 저장할 필요 없이 바뀐 상태의 정보만을 노드들에게 알려주면 되기 때문에 가벼운 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노드들에게 블록이 전달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패트리시아 트리일까요? 패트리시아 트리는 다른 말로 레딕스 트리라고 우리말로 하면 기수 트리라고 하는데요.
기수 트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검색 트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번에 있는 RUBER, 루버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R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트리는 왼쪽에서부터 검색을 하고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 가기 때문에 루버를 찾아야 되니까 R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OM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UB가 나오고 그 다음에 UBU가 맞으면 다음 트리로 이동하고 트리에서 또 왼쪽으로 이동하고 E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E가 나왔고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가면 NS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다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R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루버는 5번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 트리가 어떻게 이더리움과 결합할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에서는 주소와 데이터는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라지고 변경될 수 있고 이때마다 머클루트 해시는 변경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머클트리를 보시면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갑 정보를 머클트리에 저장해 두었고 여기서 트랜잭션 주소를 찾기 위해서는 모든 트리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검색해야 될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루버의 해시 값을 알고 있다면 RUBER의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해시 값을 가지고 트리를 검색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내가 목적에 도달하는 곳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증과 관련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것과 비슷하게 이더리움 주소를 검색한다면 이더리움의 주소 자체가 해시이고 O로그N의 속도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 검증, 검색, 삭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을 저장하지 않은 라이트 클라이언트들은 지갑 주소에 대한 거래를 요청할 때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트리로도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이 거래가 특정 블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뭐 지난 30일 동안에 특정 주소에서 나온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낸 자금의 이동, 뭐내 계정의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만약 이 컨트랙트가 존재하는지, 이 지갑 주소가 존재하는지, 이 계약서에서 이 거래를 만든 결과물은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더리움에서 사용되는 패트리샤 트리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요소이고요. 그다음 이론적인 요소 빼고 이제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코드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쓴 글도 보러 와주시고요. 미디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를 서치하셔도 바로 가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와우. 아, 진짜 엄청 어려운 내용을 정말 짧게. 사실 이거는 이더리움에서 되게 많이 수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코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면 많이 설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질문 좀몇 개가 있는데, 그좀 뒤쪽으로 가셔서 그 주실 수 있... 어떤 그냥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이더리움 네, 스테이트 트리 있는데, 이더리움 그 전에 네, 이전전건것 같은데, 이더리움에서 이제 스테이트랑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이쪽에 이쪽에서 여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각 블록마다 거래들의 머클 트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블록에, 그러니까 블록 3, 세 번째 블록에 사용된 머클 트리는 네 번째에 재사용이 안 되잖아요. 각기 이제 독립적인 걸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체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일 머클 패트리샤 트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는 이제 컴퓨팅의 상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트 루트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재사용하고 새로운 블록이 생길 때는 그 전체 트리에서 업데이트 되는 거에 머클 경로만을 이제는
전파시키는 방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죠? 아, 근데 네. 저가 가진 질문은 근데 이게 네. 당연히 이러면 스테이트 루트 사이즈 자체가 스테이트 자체가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컴퓨팅을 네네네. 하니까 근데 네네.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왜냐하면 네. 프로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네.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프로닝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160기가, 이더리움이 엄청 자르고 잘라서 10기가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블록에서만 하더라도 이전에 있는 스테이트 루트들은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네. 네, 다 자르기 때문에 다 자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블록 상태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량도 엄청 아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러면은 처음에 만약에 제가 뭐 페리티나 게스 클라이언트를 다운받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제네시스 블록에 있는 스테이트 트리를 갖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씩 업데이트 해감에 따라서 어차피 가장 최근의 블록에 있는 상태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검증을 독자적으로 끝냈다고 하면은 그냥 가장 최신화된 머클 패트리셔 트리만 딱 갖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엄청 이게 라이트닝 클라이언트도 가장 마지막 블록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통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중간에 뭐 11 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전체 블록 헤더와 전체 블록 헤더 안에 있는 스테이트 루트 해시 값만 가지고 이제 끝까지 전부 다 동기화를 하게 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만 하더라도 한 600메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A가 B라는 뭐 에서 B라는 주소로 뭐 얼마만큼의 양을 보낸다라는 거래 단순 거래만 이제 머클 트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는 이더리움에서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상태인데 네. 이제는 상태에는 네. 이걸 좀 약간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태라고 하면은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생성하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밴딩 머신 약간 자판기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늘 3번 칸 아이템을 한 몇 개씩 가지고 있다. 만약에 누가 한 개를 샀으면 그 값이 하나 줄어야 되겠죠.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요. 네. 일단은 그럼 스테이트는 각 계좌들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좌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EOA도 들어가고 주소도 네.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도 들어가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네. 있는 그 코드 내용도 이제는 뭐 패트리셔 트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패트리셔 트리에는 결과만 들어갑니다. 네. 아, 그러면은 작동은 네. 작동은 트랜잭션 안에 이제 EVM으로 통해 배포된 다음에 네. 이제 그 EVM에서 실행되면 실행된 결과값만 이제 저기에 남게 되죠.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제 스테이트 루트만 설명해 놨는데요. 네. 잠시만요. 뒤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스테이트 루트 말고도 이제 이더리움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트리 종류들이 더 많거든요. 헤더 네. 안에 들어가기 위한 트리들이. 네. 네.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이더리움이 작동하기 위해 막 구현적인 부분인 거라서 네.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코드가 저장되는 거는 다른 트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다른 트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트리는 모든 노드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마 샤딩이 되면은 모든 노드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게 되죠. 지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뭔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신기한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상태의 결과만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다른 건 또 다른 트리에 저장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 이외에 살펴봐야 할 트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여기에서 제가 해시를 쓴다고 했잖아요. 각 알파벳에 대해서. 네. 그 알파벳에 대해서 해시를 쓰는 건 또 이더리움에는 RLP 프로토콜이라는 걸 또 사용해서 또 문자열을 또 숫자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가 또 여기에서는 기수가 한 두 개씩 정도밖에 없는데요. 기수가 하나의 브랜치에 한 네 개, 다섯 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은 또 올라가게 되죠. 아,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패투샤크를 쓰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이제는 어떤 특정 데이터 값을 검색하거나 약간 네. 검색할 때도 O log n time으로 되는 거고 수정할 네. 때도 이제는 뭐 검색해서 어떤 걸 수정한 다음에 그걸 수정했다라는 그 경로 나타내는 것도 저장 공간도 O log n time이고 약간 그렇죠. 그런 이제 저장 공간이랑 처리 속도가 n이 아니라 그냥 로그 n으로 되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엄청난 공간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게 특장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도 비트코인은 160기가, 이더리움은 10기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비트코인의 머클트리를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가장 큰 약간 뭐라지 고려 사항들이 몇 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네. 것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나요? 예를 들면 이제는 비트코인의 이제는 머클트리는 이렇게 단순한데 이더리움에는 좀 더 많은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 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스테이트 루트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더리움에 3000 블록들이 있잖아요. 엉클 블록들. 네, 네. 엉클 블록들의 스테이트 또한 부모에 있는 스테이트 루트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아, 네. 네, 지금 이렇게 병합을 하다 보면은 머클 루트 해시가 바뀌겠죠. 머클 루트리라면.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이라면 이제 여기에서 보듯이 알파벳에 대한 해시값만 가지고 있으니까 머클 트리 해시가 머클 패트리샤 트리의 루트 해시가 변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삼촌 블록들에 있는 트랜잭션도 추가적으로 가져와서 보안도 더 끌어올릴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기본 이제 머클 트리 같은 경우는 삼촌 블록을 만약에 추가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추가되는 순서에 따라서 머클 루트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 트랜잭션 아이디 3만 바뀌어도 전체 머클 루트 해시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머징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네. 된다고 하면은 아마 머클 루트 해시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머클 루트 해시가 바뀌면 또 작업 증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뭐라고 그러지? 어차피 머클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 상태들에 대해서 머클 트리 값에 변화되는 부분들을 봤잖아요. 제가 노드를 돌린다고 하면은 네. 그럼 그걸 검증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그것도 검증도 이제 O log n이 되는 건 거죠? 네, 검증도 그렇죠. 왜냐면은 트랜잭션을 찾고 이 찾은 게 그대로 잘 있구나라는 걸 검증하기 때문에 O log n으로 금방 끝나게 돼요. 그냥 예, 머클 루트까지 그냥 패스만 이제는 해서 해시만 계속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네, 간단하게 만들어서 네. 기본적인 거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네. 막 트리가 4개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개인가 있는데 다 필요는 없어요. 그나마 이제 라이트닝 클라이언트에서도 주목하는 게 스테이트 루트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만 보면은 될 것입니다. 일단 전부 다 저장하는 트리도 있고요. 네.
없는 트리, 아닌 트리도 있고, 수정을 하면 안 되는 트리도 있고, 이렇게 그냥 추가만 되어야 되는 트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부여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코드를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거는 다 코드로 네. 이렇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고 자시고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 이제 RLP라는 인코딩 메커니즘도 설명해야 되고,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패트리시아 트리가 이더리움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라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질문이 약간 현재 네.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를 이더리움 쪽에서 제 코어 쪽에서 현재 패트리시아 트리의 약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지가 약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거를 좀 이 데이터 구조를 좀 더 최적화 시킨다 그래야 되나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지금도 좋지만 뭐 더 좋게 하려는 움직임이 혹시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지금 퀀덤에서 UTXO 관련해서 뭐 자기네들은 뭐 UTXO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엄청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말 UTXO를 통한 스테이트 변경이 빠른 건지 아니면 이더리움처럼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를 사용하는 게 빠르고 안전한 건지 이건 아직 퀀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클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크게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퀀텀 같은 UTXO에 기반한 방식이 있고 이더리움 같이 계좌 어드레스랑 그 상태를 나타내는 약간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왜 약간 이더리움은 UTXO 베이스도 안 하고 약간 이렇게 가는 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해주신 거랑 비슷한데 약간 퀀텀 같은 거는 자기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이제 UTXO 기반으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짰을 때 약간 그거 좀 네. 제한사항이 있을 왜냐면 UTXO 하게 되면 안에 스테이트에 관한 거를 정보를 얻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에 대한 거는 왜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를 사용했냐면요.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수사이드 함수를 호출하면 자기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상에서 아예 주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조차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 상태의 저장을 위해서 이제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를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가만 되는 형식이었다면 이더리움에서는 업데이트 되고 삭제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상태까지도 포용하기 위해서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를 사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좌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 계좌는 더 이상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에 저장이 안 되는 네.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되죠. 건가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컨트랙트로 이더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이더가 이제 컨트랙트 이 그 목적지 주소가 컨트랙트 이더리움 안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내고 그 주소가 일단 주소 형태만 맞으면 일단 보내고 보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있는지 없는지 조차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약간 이거 가능.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에서는 없는 주소로 보내면 그냥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럼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네, 완전히 방지할 수 있죠. 아예 있는지 없는지조차 있는지 없는지라는 사실을 지금 스테이트 루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럼 클라이언트들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어떤 주소를 받았을 때 이게 없는 주소로 보내는 이런 트랜잭션이면은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지 거부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번째... 패트리시아 트리를 사용했다. 네. 두 번째 점에는 그래서 이제는 퀀텀 같이 UTXO 베이스의 그런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스테이트 기반의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일단은 이더리움이 컴퓨팅 솔루션이기 때문에 스테이트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샤딩이 진짜 구현하기가 편해지고요.
왜냐면은 특정 컨트랙트 주소만 잘라서 그 관심사에 있는 노드들끼리 가지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UTXO는 왜 퀀텀에서 왜 UTXO를 기반으로 빠른 거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퀀텀을 보는데 네. UTXO 기반이고 쭉 읽어보면서 그냥 인트로덕션만 봤었는데 장점이 하나 있다면 그냥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장점 그렇죠. 제일 네. 장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더리움을 안 쓰고 퀀텀을 쓰냐 했을 때 근데 이더리움도 어차피 그냥 머클, 패트리샤, 루트해시만 갖고 있으면 다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쉽게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모드들이 헤더랑 헤더 데이터랑 헤더 안에 있는 스테이트 루트 값은 꼭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모바일 클라이언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 게다가 퀀텀은 UTXO 플러스 EVM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긴 해요. 네. 그래서 글쎄요, 걔네들이 어떻게 만들어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좀 이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현될지가 좀, 어떻게 구현돼서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논의가 될수 있고, 어느 게 안전한 방식인가라는 거를 좀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얘기했을 때는 들어요. 네. 네. 그냥 이제 어떤 측면에서 봐도 이제 머클 패트리샤 트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냥 머클 트리 자체가 머클 패트리샤 트리보다 나은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떠나서 그냥 뭐 네. 평소에 사용할 그냥, 네. 네, 일단 두개다 사용이 다른데요. 일단, 패트리샤 트리는 검색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머클 트리는 데이터의 검증에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증에 검색 기능을 추가하려니까 패트리샤 트리를 이더리움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약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수정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두개다 포지셔닝이 다르고 이더리움에서는 이두 개를 혼합하려는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딱 검증만 되면 되는 거고 이더리움은 상태 변환을 검증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봐요, 이 방식이.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트코인은 자기가 잘하는 그 화폐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것, 그냥 그쵸. 돈그그 기능에는 기능에 검증만 무조건, 있으면 되니까. 그쵸. 그 기능에 아주 특화됐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와, 더 알고 싶으면 이제 뒤에 있는 링크들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네, 여기 제일 첫 번째 링크가 제일 가장 많이 참고했던 링크고요. 두 번째 링크는 패트리샤 트리가 뭔지 좀 기본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기술해 놓은 미디움 링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더리움에 있는 패트리샤 트리를 파이썬 코드로 굴려볼 수 있는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링크입니다. 네. 본인 그 마지막에 본인 프로젝트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간단하게. 네. 네. Proof of Deep, 제가 예. 지금, 네. 제가, 지금, P2P 네트워크에서 이제, Proof of Work나 Proof of Stake 같은 컨센서스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글을 쓰고, 지금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봐, 이 컨센서스가 될 거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적어놨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최대한 빨리 못 받는 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만약에 샤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샤딩이 들어가도 결국에 루트 해시는 하나인 거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위 트리 자체가 각각의 샤드가 되는 형태로 될 건지 약간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딱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그 스테이트 루트 안에서도 제가 아까 지갑 주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지갑 주소 889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지갑 주소 889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은 저 샤딩을 할 때 저 스마트 컨트랙트만 바라보는 노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스테이트 루트 위에 쪽, 위에 쪽이랑 나머지 부분을 다 빼고 저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아래에 있는 트리만 서로 동기화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밖에 작동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샤딩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샤딩은 이제 이더리움에서 좀 많이 나오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또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는 합의 네. 메커니즘 말고 가장 또 관심을 갖고 혹시 보시거나 약간 연구하시고 네. 계신 분야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좀 저는 좀 경제적인 요인 쪽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좀 약간 그레이존이기도 하고 약간 배틀필드거든요. 블록체인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합당한 합당한 리워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부분이 좀 계속 고민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기술로만 남을 건가요? 저는 기술로만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워드는 정말 줘야 되는 건가? 필요하면 쓰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오늘 아멜타키라는 이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있는데 네. 블록체인은 기술로만 절대 남을 수 없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기능입니다. 가격. 네. 가격이 기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없고요. 확실히 저희가 코드를 보고 저희가 좀 더 많이 읽고 그래야지 완전히 이해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나마 또 이게 코드를 읽으시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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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몇 분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사실 이거에 관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질문 답하고 너 라이트닝은 넘어가죠. 그렇죠. 네. 오케이. 스티브 곽님께서 해시 속도와 해시 파워의 차이점. 해시 파워는 채굴 속도라는 뜻을 좀 쉽게 설명 바랍니다. 일단 해시 속도라는 건 없고요. 해시 파워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연산 해시 파워는 그냥 연산 양이에요. 연산 능력이에요. 연산 능력.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이 많으면 같은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이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선생이 100개를 나눠줬어요. 100개를 나눠줬는데 한 사람이 100개를 푸는 것보다는 100명씩 한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그게 채굴 속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채굴과 이번에 양자 컴퓨터 대책 업데이트를 어떻게 보시는지라고 했는데 우리 인공지능 채굴이라는 게 있어?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공지능 채굴은 전 들어본 적도 없고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잖아. 무한 대입이라는 게. 근데 이거 잠깐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러니까 해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진 알고리즘인데 그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속도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좀 재밌게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가능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전체를 힘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 채굴이 얘기가 나오는 건 못 들어봤거든요. 혹시 그런 뭐 기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 컴퓨터가 활성화가 되면은 현재 지금 아마 다음번에 시은 형이 할 건데 ECDSA라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쓰는데 공개키 암호화에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공개키, 개인키, 서명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거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서명 알고리즘을 탑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모든 금융 서비스, 금융에 사용되는 그런 보안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요. 아마 그건 단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좀 파장이 클 것 같고 뉴스가 있으시면 링크를 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딱 기술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비트메인이 인공지능에 투자하셨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통해서 기계학습 딥러닝을 채용해서 방대한 데이터 해석을 진행한다 어쩌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쭉 기사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거 쿼츠에서 제일 처음 말한 건데 쿼츠. 그런데 이거는 나도 그런 생각이다. 만약에 인공지능 채굴이란 게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ASIC 부스트랑 약간 비슷하게 검증을 좀 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화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모르겠어요. 쓸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AI를 사용해서 해시 알고리즘 자체를 해킹하는 건데 해시 알고리즘 자체를 원래는 하나의 해시를 하는 데는 똑같은 연산량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해시를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면 만약에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되면 좀 위험하죠. 그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쓸지. 예를 들면 어차피 뭐 블록체인 애널리시스, 블록체인 분석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정확한 건 저희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막 이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좀 약간 죄송한데 그 한국어 기사는 우리나라 기사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퀄츠가 이렇게 했던 비트메인이 기사를 제가 금방 올렸으니까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영신님 람포트 시그니처를 쓰면 양자역학 비가 되나요? 네, 저항성이 생기죠. 양자 컴퓨터 연산에 저항성이 생깁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뭐 시작을 할까요? 시작하세요.